봤는데 윤석열하고 아니면 김건희하고 현대하고 뭐가 틀어졌나? 왜 현대차를 안 타고 벤츠를 탔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로봇계가 현대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서 세계화시키고 있는데 현대 거를 안 쓰고 그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데에서 제휴한 지 4개월밖에 안된 그런 회사 거를 아는 사람 거라고 쓴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현대를 제끼고 그거를 쓴다는 거니까 얼마나 웃겨? 그런데다가 또 현대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한국에다가 또 그렇게 하는데 현대하고 완전히 뭐가 좀잘못 됐나 보지? 틀어졌나 보지? 삼성 쪽으로 붙어가지고 현대하고 경쟁을 하나? 왜 그러는지 궁금해졌어. 갑자기 현대를 또 MBC처럼 디스한다 그러지. 자꾸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꼴새가 분명히 무슨 뭐가 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줬나 보지, 현대가.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다른 데서는 큰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 말대로 따라주고 도네이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게? 현대가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뭔가 틀어졌어. 그러니까 삐지기도 잘하지. 아무튼 그렇게 잘 삐지잖아.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한테 거부하고 노하고 대들고 이런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현대하고도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잘 지켜봐야지. 현대가 또 뭐가 있지? 현대 지금 현대 전기차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예 그 미국의 그런 공장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대충 했나 봐. 세금 보상금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하는 폼새가 분명히 어떻게 틀어졌어. 현대하고 윤 정권하고 그런 것 같고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현대를 좀잘 지켜줘야 돼. 왜냐, 윤 정권이 저런다는 거는 지네들 맘대로 안 됐다는 소리잖아, MBC처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몽땅 캐비넷 열어서 다 잡아내려고 지금 작정을 했잖아. 그것처럼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니네들 겁좀 먹어봐라. 하나씩 본보기로 그렇게 때려잡는 거지, 지금. 언론 그렇게 MBC를 한번 그랬지 때려잡았지 그러면은 민주당에 이 사람 저 사람 옛날 것 들먹가면서 집어넣고 막 이러면 정신없잖아. 그러고 겁먹지 이제 사람들이 슬슬. 그런데 기업도 하나 정도 아주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은근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은근히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몹쓸 정권이네, 가만히 보니까. 더 나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잡아가지고, 딱 누군가 하나 이렇게 잘 봐뒀다가 타겟 잡아놓고 아주 집중 공격을 해버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당하면 큰일 나겠구나. 걸리면 안 되겠다. 우리 몸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김만배가 나왔다며. 그러면 김만배가 여태까지로는 가장 윤석열한테 제일 위협적인 큰 소리를 친 사람이잖아. 뭔가를 쥐고 있다.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 죽는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그들이 뭔가 처치를 하고서 내보냈겠지? 그냥 내보냈겠어? 그런 사람을? 뭔가 또 같이 적어도 더 이상은 네가 입 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내보냈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 아니고는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왜 내보냈겠어? 뭘 단단히 겁박을 하고 쥐고 딜을 해서 내보냈을 거라. 그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하고도 김만배가 연결이 된다면서 김건희가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다며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김만배가 나왔는데 김만배가 진짜 뭔가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옥에 들어가서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성찰을 했다면 그 열흘을 아주 귀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겁을 먹었고 협박을 받았고 겁박을 받았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만배가 역사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동안에 사기는 쳤고 돈도 많이 해먹고 막 이랬지만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큰 복이거든. 그거를 이김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면 정말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자꾸자꾸 뒤로 미룰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왜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걸 손을 놓았으니까 그때부터의 시간은 치지를 않아야 되는 거야. 연장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정권을 잡아버렸으니까 누가 거기다 칼이 될 거야. 그래서 공소시효가 그만큼씩 윤석열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야 되는 거지. 검찰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안 그러고는 국민들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또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김만배가 뭔가를, 그 카드를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 대단한 카드를 그냥 묵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이다. 나오자마자다. 그거 하루 묵히고 이틀 묵히고, 이러다 보면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고서는 공소시효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쓸모없는 카드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자기는 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기대를 해보는 거지. 김만배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정도를 해먹은 거잖아. 그러면 보통 큰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그까진 한시적인 정권에 그렇게 놀아나고 말면 안 되지.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 말 맞다나 엑스 팔린다 그러지. 그렇게 돼버릴 거지. 그렇게 난리를 친 사람이 그렇게 큰 거물급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뿐이 아닐 거야. 김건희하고의 그것뿐은 아닐 거야. 부산저축은행도 그렇고 뭐 만천하천하 천하동인인가 뭔가 난 이름도 내가 잘 모르는데 대장동도 사실은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유동규 남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쪽에 사람들 측근들을 집어넣고 그랬잖아. 그런 거는 보면 그는 밑을 깔아놓는 거야. 분위기 정도 깔아놓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정도로 어리숙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야. 누가 믿어? 국민도 안 믿는데 어떤 판사 검사가 그거를 부끄럽게 그거를 들어주냐고. 이제 김만배가 뭔가를 할 때가 된 거지. 그래서 기대가 큰데 어떨까 모르지.